my head. Been a mess since you left. Watching screens, closing shades. 뭔가 그 축제에 놀러 온 느낌이에요. 저는 전남 곡성에 왔거든요. 제가 원래 고향이 전주여가지고 고향이 내려온 김에 근처 멀지 않은 곡성에 놀러와서 기차 마을 구경도 하고 여기 근처에 차박 할 만한 되게 좋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차박도 해보려고 근처로 지금 나왔습니다. 차박 가기 전에 음식도 픽업을 해서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국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몇 군데에서는 아예 전날 주문을 하면 캠핑장으로 배송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압록강 유원지를 바라보면서 차박을 해보려고 픽업을 하러 와 있습니다. 멀리 올 때마다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메란면 같아. 깨비 정식 포장하려고. 네. 네. 네, 밀키트요. 우와. 멜론이 가득해. 여기가 멜론이 유명한가? 토란이 유명하다는 얘긴 들었거든요. 메론을 좀 사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메론을 좀 드리려고. 어머, 우리 감사합니다. 저기 압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밀키트 포장하려고요. 들깨탕, 토란 들깨탕. 네, 그거, 예, 네. 밀키트, 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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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앞에 그리고 여기가 그 곡성 기차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고 이 앞에 좀 구경했다 가려고요. 뭐야, 저 관람차요? 오,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 되게 좋다. 아, 기차 반점이래. 귀여워. 곡성역이에요, 곡성역. 저는 사실 이런 데 놀러 오면 저런 놀이기구 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길 꼭 가봐야겠어요. 오, 사람 되게 많아. 오, 저거 타고 싶어. 드림랜드에, 드림랜드. 레이바이크 타는 거면 나 혼자 가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어떻게 진짜 예쁘게 꾸며놨다. 에펠탑이에요. 오. 잠깐 수다 마시겠어요? 빠르게 건너가겠습니다. 빠르게 건너가겠습니다. 빠르게. 화장실이 기차 모양이에요. 어머, 귀여워. 근데 여기 있는 그 놀이기구 느낌이 전주 동물원 거기도 드림랜드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거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런 하늘을 나는 그네도 있고. 관람차도 있고 했는데. 어, 토란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토란 있나? 저기 기차 있는 쪽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먹어야겠어요. 와, 근데 진짜 화려하다. 뭔가 그 축제에 놀러 온 느낌이에요. 난 혼자 왔으니까 얘네 사이에서 먹으려고요. 어? 레일바이크를 한번 타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레일바이크를 혼자서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토란의 맛이군 이게. 좀 이따가 진짜 토란 먹어야겠어요. 오랜만에 먹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옛날 기차들이 엄청 줄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오는 길에도 진짜 기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20대, 50대 이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차 마을에서 가덕역 가면 진짜 기차가 운행을 하나 봐요. 아예 그냥 뚜벅이로 한번 와봐야겠는데? 재밌겠다. 여기서 잠깐 놀고 또 뚜벅이로 가보고. 깨비, 안녕. 여기가 도깨비가 유명한가? 귀여운 깨비 캐릭터가 엄청 많이 있어요. 다음에 좀 더 한적할 때 와야지. 근데 지금 놀이기구 줄이 생각보다 조금 길더라고요. 다들 진짜 완전 즐겁게 축제처럼 놀고 있어요. 나도 간만에 한껏 신났네. 아, 이제 캠핑하러 가보자. 나만의 한적한 시간을 보내러 가볼까? 암록 유원지 840번 지방도로 Perhaps one day I'll hit the lotto. Then my bills would all be paid. 오, 사람 진짜 많아요. 대박. 내가 할 자리가 있으려나? 오,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역시 연휴여가지고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 우리 캐스퍼 하나 네 자리는 있을 거야. 쉴만한 자리를 찾아서. Life first class every day. But if I never hit the lotto. 위치 딱 좋아요. 바로 물가 앞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운 자리 픽을 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가지고 이 안에 조명도 켜고 그리고 먹을 준비도 하고 좀 하려고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물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그냥 여유있게 이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요 앞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물 보면서 불도 좀 쬐고 그러고 놀려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조금 더 쌀쌀해지면 안에 들어가서 그 남은 음식도 먹고 오손도손 저랑 케랑이랑 같이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도착해서 생각이 났는데 침낭을 깜빡하고 두고 왔지 뭐예요? 요거는 아까 들깨 밀키트 그리고 요거는 깨비 정식 밀키트. 여기다가는 돌을 좀 넣어주면 얘 의자가 잘 안 넘어져요. 나름의 팁? 적당히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긴 쪽 먼저 꽂아주면 좀 더 편하게 낄 수 있어요. 아이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맨날 옷 챙겨 다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세트로 챙겨왔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하면 이 앞을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 풀 때 이런 걸 세우는 거를 좀 번거로워 해가지고는 최대한 좀 편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좋았는데?
장작은 피고 싶은데 토치나 막 차카드나 불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버너에다가 장작을 좀 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장작도 피고 지금 오랜만에 캐랑이랑 그냥 가볍게 왔더니 멀리 와도 하나도 피곤한 느낌이 안 들어요. 약간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느낌이랄까? 지난주에는 제주도를 갔다가 오늘은 곡성으로 오고 여기 곡성 기차마을도 생각보다 예쁘게 꾸며놓고 그 가운데 있는 에펠탑이랑 그 하트 모양 그런 캐릭터들이랑 그 하나하나가 엄청 센스가 넘치셔가지고 좀 감동받았어요. 그 음식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다리 아래에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색달라요. 비 안 맞겠다. 물 조금만 가라앉으면 여기다가 고기 딱 구워 먹어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트렁크를 그냥 열고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잘 때는 그 에프킬라 같은 거 그런 거 좀 싹 다 뿌리고 그리고 모기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덮고 자려고요. 열어놓고 있으면 앞에도 더 크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안락한 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곡성에 와서 곡성 생 막걸리를 사왔어요. 뭔가 플라스틱 느낌이 좋은데? 기차마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짠! 여기 막걸리 되게 맛있는데? 감칠맛과 청량감이 살아있는 막걸리입니다. 뭔가 우유 막걸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약간 제 역대급 막걸리예요. 안주를 어서 해주겠어. 아까 사장님이 제가 메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메론 싸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쌈 싸먹을 쌈이랑 이건 토란떼. 그리고 얘는 초벌구이 한 깨비 정식. 양념된 흑돼지 고기를 굽습니다. 바로 구워주게. 얘는 한번 소독. 와우, 양 많다. 아, 어떡해. 맛있겠다. 가는 거야. 찰개인가? 거의 막 감별사예요. 약간 엄청 부드러운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완전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와, 이거 토란떼 진짜 맛있다. 무조건 한 조화네. 다들 여기저기 불멍하는 게 되게 약간 도깨비불 같고 되게 예뻐요. 원래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여기 곡성 왔다 갔다 거리다가 도깨비들을 많이 봐서 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기차 지나가는 것도 너무 낭만있다.
사람한테 너무 맛있는데? 집에 갈 때 시장 가서 좀 사가야 되나? 밖에서 먹는 음식은 그 무엇도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시끌벅적하게 잘 쉬고 있어요. 전 앞에 다리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좀 구경하러 갔다 오려고요. 저기 되게 예쁘죠? 뭐야, 왜 이렇게 저건 무슨 생선이지? 요즘 생선으로 뭔가 조형물을 꾸며놓은 걸 많이 보네. 오, 다리랑 같이 아주 조화로운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무료로 운영되는 캠핑 가능한 유원지들이 몇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압록 유원지인 것 같아요.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곳은 그 연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다들 좀 흥에 겨우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흥이 겨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조금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트 깔고 하면 좀 평탄화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항상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있는 헤드를 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헤드를 안 빼도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서 더 유용하더라고요. 테이블 설치를 하나 했어요. 밖에 보면서 음식도 먹고 좀 해보려고. 뒤에 신기한 이런 캐스퍼 전용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리랑 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늑하게 좀 안을 세팅을 해봐야겠어요. 이 위에는 이건 옷걸이 거는 거거든요. 제게 여기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옷도 걸어놓고 조명도 걸어놓고 하고 있어요. 나름 괜찮죠? 엄청 좀 아늑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앞으로 보이는 자리들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차 안쪽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굉장히 밝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막아주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 순정 암막 커튼을 갖고 왔어요. 얘를 제일 앞까지 밀어줘야 제가 편히 있을 공간이 더 늘어나요. 약간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랄까? 경차 비즈니스.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의 메인 테이블, 그리고 얘는 서브 테이블. 근데 막상 처음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서브 테이블 위치가 거의 여기에 고개를 기대서 자도 될 정도의 높이가 됐어요. 그렇다면 좋았어. 아까 마시다만 막걸리를 마시겠어.
그리고 사실 제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여가지고 오늘 저녁을 잔뜩 먹을 예정이에요. 아까 그 흑돼지 구이가 2인용이었거든요? 2인용을 지금 다 막살 냈고 또 다른 다음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캐랑이를 조금 더 예쁜 느낌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오, 달린다. 이게 철이고 얘가 여기가 자석이어가지고 달려요. 너무 화려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여기도 달릴 수 있겠구나. 원래는 제가 이 뒤에다가 다는 조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명이 생각보다 좀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요새는 좀 잘 안 들고 다녀요. 지금 차가 너무 안 켜요. 토란 들깨탕은 내일 아침에 좀 먹으려고요. 사실 제가 고기만 먹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탄수화물이 조금 고프거든요. 라면을 하나 끓여서 차 안에서 조금 먹으면서 쉬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남겨놓은 고기랑 그리고 토란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같이 먹어야지. 일부러 옆에 문 살짝 열어놓고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안에서 먹는 게 좀 더 아늑하고 좋아가지고 계란이 안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구만.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다들 엄청 조용해졌어요. 역시 다들 매너가 있으시군요. 침낭을 안 갖고 왔으니까 덮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잔뜩 꺼내놓고 핫팩도 좀 붙여봐야겠어요. 그리고 핫팩. 여기가 그 알아보니까 밤낮 기온 온도차가 10도가 넘게 한대요. 새벽은 진짜 추울 것 같아서 너무 쪼꼬매. 이 가슴 쪽에 넣는 거. 좋았어. 이제 잘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니랑 바를 처음 오픈했는데 그거를 안 쓰고 자는 거는 너무 좀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좀 쓰고 자보려고 합니다. 아까 주신 메론이 있는 거예요. 맛있어. 갑자기 엄청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짠.
메인 식사부터 후식까지 다 끝냈어요. 얘는 지금 후끈후끈한데 여기 다리가 여름 가을 바지 한 겹이어가지고 맨살이 안에 있어요. 제가 뜨거운 파스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주 트레킹이랑 캠핑하면서 종아리가 아팠는데 거기다가 좀 붙여놓으면 따뜻하지 않을까 싶어서 붙여놓으려고요. 얍! 새로운 파스 사용법.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파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붙이는 핫 파스. 우리 캐랑이랑의 하루는 참 좋구만. 두전부리의 끝은 과자인 것 같아요. 굿모닝. 아, 오늘도 날씨가 밖에 엄청 좋아요. 잘 잤어. 밖에 춥나? 어? 날씨 너무 좋다. 아직도 이 안에 핫팩은 따뜻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날씨 좋다. 바람은 차고 햇볕은 따사롭고 아무튼 좋아요. 아침을 먹어볼까나? 햇살 진짜 좋다. 낚시하시나? 잡으셨다. 뭐 잡으셨어요? 뭐예요? 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우라고 하니까 절 더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내부 좀 정리해놓고 앞에서 그 들깨탕을 먹어야겠어요. 오늘 아침은 밥다운 아침 황제 밥상을 먹어야겠어요. 옷도 좀 벗고 그러고 좀 더 상쾌하게 먹어야겠다. 좀 이따 보면 쌀쌀한 바람도 좀 더워지겠죠. 구름 세트는 이렇게 한 번에 수납이 돼요. 어, 진짜 가벼워 이게. 이 안에 있는 그 패딩도 그 독일 바이린사에서 나오는 그 좋은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가볍고 너무 좋다. 짠! 냄새 너무 좋다. 지금 제가 이 들깨탕이랑 같이 먹을 반찬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명절에 이제 본가에 갔다가 바로 오는 바람에 엄마가 반찬들을 좀 여러 개 싸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빼내서 먹으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완벽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희 외할머니가 만드신 집된장. 이거 청양고추 찍어 먹어야겠다. 저희 외할머니 표 집된장.
그리고 이거는 엄마표 김치. 오, 맛있겠다. 이게 토란이거든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토란이랑 토란이 약간 감자랑 치즈랑 그런 중간 사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뇨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할머 된장 너무 맛있어. 주변에 명절 때 가가지고는 이 된장 풀고 약간 가정 야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장국 엄마가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써보니까 되게 편해요.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끝났어요. 뭔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오늘 또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배터리가 없어요. 오, 어떡해, 어떡해. 주변에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을까? 어,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점프선 있으세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요미 캐랑이가 멈췄어. 이거 보냈다 안 들으시겠어? 시동 한번 끌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출발하니까 기분이가 좋구만. 저는 이대로 시동 안 끄고 저 멀리 저희 집 쪽까지 가려고요.